이제 세고세고가 뭐할 거냐면은 이제 세고가 뭐를 할 건데 좀꼭 와줬으면 하는 사람들 초대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쭈.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네 아잉네 이렇게 하고 뭐 시트도 내가 정해주는 건가? 몰라? 내 맘대로 해. 세고 마음에 안 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는데 통짜로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외쳐야 볼수 있음. 꾹! 이렇게 하고 해민의 박사님 한번 그려줘야겠다. 해미 됐다? 아이네 언니한테는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도 달라고요? 다음은 왁구님? 왁구님은 왁구님. 네, 왁구님 오시겠지. 와꾸님 설마 안 오시는 거 아니시죠?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게끔? 근데 뭔가 이렇게 해도 안 오실 것 같은데. 포포포포 와꾸님 초대장 완료. 다음 초대장은 박언니? 보면은 여기에다가 올때 이지도 댄스 됐다. 여기다가 특별히 최고 후원권 본 관련 X 특별히 버거 언니한테는 이렇게 한 가지 이벤트까지 껴가지고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초대장인데 왜 이렇게 낙서 같지? 낙서 중 아니거든요? 릴파 언니는 태구 응원해줘. 뜨둥. 이렇게 한 다음에 박쥐예요. 박쥐. 쩡이가 아니고 박쥐인데요? 반짝반짝도 해줘야겠다. 블링블링 블링블링 블링블링. 르르땅 르르땅. 2시간 전에 와줘.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려줘. 무슨 무슨? 절귀선 해부가 르르당한테 후원 빌기권. 퀴웃. 역수원권이에요. 세구세구가 르르당한테 소원을 빌수 있는 이런 멋진 곳에 초대해줬는데 소원 하나 정도 빌수 있는 거 아닌가요? 땅끝 귀찬 위대하신 세군님 뽀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말해야. 찬이는 안 온대. 아니야, 찬이 온댔어. 너 쉬워한다고? 안 돼. 알았어. 그러면은 싫으면 애교 5초. 또 바꿔줬습니다. 산이한테 이 정도? 후후후후. 다들 세구세구한테 와서 도와주겠지? 기대된다. 다들 당연히 와주겠지? 이번에는 렌투게느님 올때뭐 시키지? 투게느님은 오면 안 돼요. 두 개죠? 삭발이요? 아니, 이거 보려고? 삭발까지 하고 와야 되는 거야? 삭발쇼. 사람들 앞에서 예열 삭발. 초대장은 주지만 오지 말라고. 오지마.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차라리 초대장을 주지 말지. 초대장 오지마. 이걸로 하겠습니다. 렌츠님 완전 되게 기대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했는데. 오지마. 여기다 진짜 쫓다랗게 검정색으로다가 오고 싶으면 오든가. 됐다. 멘트님 거 끝? 한명 더, 두명 정도 더 해볼까? 그분 초대해볼까? 비즈니스 킴. 그래도 세구세구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아님 말고 비즈니스 킴님 올때 구름 안에 펼쳐진 부르면서 입장하기. 큐! 세구 머리핀도 달아줘야지. 비즈니스 킨 특별히 기분 좋으니까 그려드릴게요. 하하하하. 약간 이런 느낌? 비즈니스 킨.
이거 아무한테는 안 드리는 건데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해지. 해지. 태구 언니라고 부르고 오기. 해지야 꼬마줘. 어? 이런 말 좀 적을걸. 어? 그러더니 와달라는 말을 하나도 안 적었잖아. 어? 뭐라? 소대장을 잡는 것 같아. 오지? 렌츠님한테 좀 미안하긴 하네. 오지. 지금 초대장이 몇 개 남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개가 더 남았네? 그러면은 엄마, 아빠, 효도, 코스트. 옷이죠? 옷일? 태구는 여기 방에서 이렇게 쫄쫄 입고 이러고 있고, 저기 이제 거실에서 엄마, 아빠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그런 콘서트랄까? 뭐 직관이에요. 부끄러워서 이거 할 수가 없어. 직관은 진짜 오바 오바 오바예요.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딸내미가 어? 진짜 좀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여기 페이셜 있는 데서 하면 되는데 고개를 돌리면 페이셜이 인식이 안 돼요. 왜냐면 페이셜이 인식되는 게 여기 앞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는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렇게 뷰? 여기 이렇게 핸드폰 있는 거예요. 거의 진짜 무슨 꼴인지 알아? 진짜 심해어예요. 그래서 쫄쫄 있고 심해어 마냥 여기 내롱내롱 이러고 따다다 이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는 약간 좀 인간적인 존엄성으로서 안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 방문 열지 마.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 새구새구 그러면 초대장 없으면은 못 오는 거 아니야? 나도 새구 거 여기 가서 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주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초대장을 받은 것과 같이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좀 더 약간의 특별함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따라와 주시면서 기대해 주시고 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실제 효과는 없지만 새구새구가 직접 그려보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다 적어야겠다. 폰... 폰 투어. 이제 세균단 친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잖아요? 이세돌을 좋아하는 사람 이파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귀엽게 이파리라고 시트? 맘대로 해. 맘대로 와서 즐겁게 즐겨줘. 고양이. 어 뭐야 미친. 아 나 개칸 놀랬어. 아니 미친. 아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 주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적어봤고요. 특별히 오든가 말든가. 12월 18일인데 오든가 말든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초대장 적는 컨텐츠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굿. 새구 새구 새구.